하고 나왔더니 굉장히 모발이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국손상이고 여기는 손상이에요. 그래서 빗질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끝부분에는 S3.5로 할 거고요. 네. 5분에서 중간까지는 그냥 N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빗질을 이렇게 젖은 모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빗질을 먼저 해주시고 피카는 굉장히 연화보는 게 쉬워요. 그래서 손상이 된 부분에 S4.5하고 아쿠아 프로틴 A를 믹스해서 도포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N과 아쿠아 프로틴 A를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발도 우리가 보시면 한 판들 안에도 이렇게 극손상 머리가 있고 손상이 있고 건강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화를 보냐 하시면 이 끝부분에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S4.5하고 아쿠아 프로틴 A를 믹스해서 세포포만 해서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N과 아쿠아 프로틴 A 세포포를 믹스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연화 보고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10분 연화 봤습니다. 보고 났더니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M과 파워와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극손상 모였거든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짱짱해요. 그리고 무너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쉽게 연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앞전에 도포했던 항암제들을 폼제들을 전부 다 걷어내 주세요. 걷어내 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걷어내 주시고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지치지도 않으면서 머리가 오히려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자, 화장제를 다시 한번 N과 파워와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했더니 어때요? 반짝반짝하면서 머릿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분 연화, 건강 연화 본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그대로 빗질하셔서 90도 각도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13mm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시고,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6mm입니다. 16mm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더블로 뿌리가 쌓입니다. 이렇게 해서 볼륨 작업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더블로 뿌리를 살려서 트리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이 트리플로 하시면, 뿌리 살리기 트리플로 하시면 극대화가 돼서 더 볼륨이 크게 많이 살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16mm입니다. 둘, 셋 하면 이렇게 하시면 더블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었던 판넬하고 같이 잡으셔서 자, 22mm로 하겠습니다. 한 번, 똑같아요. 두 번, 세 번.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옮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자, 빗을 넣으셔서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면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다 건조됐네요.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예쁜 도넛츠가 만들어집니다. 입니다. 우측 파트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신 다음에 네,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끝이 톡톡톡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천뜸 없이 그냥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 덮개로 덮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조금만 컬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손잡이를 돌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조금 문제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두 바퀴 다려주시고.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볼게요.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22mm입니다. 네.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끝이 다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면서 끝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으시고요. 아이롱을 두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또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신 다음에, 자, 벌써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예,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22mm입니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이렇게 여기 끝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부터 좀 뜸을 드릴게요. 원래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하지만 끝이 틀리기 때문에 모발의 끝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뜸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네, 피카는 연예인 덮개가 있어서 아이롱이 어렵지 않아요. 원장님들 한번 해보세요. 빠르면서도 쉬워요. 네, 기존에 우리가 작은 아이롱기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피카는 이렇게 길거든요. 봉도 길고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수분만 날라가시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샴푸하고 샴푸한 후에 타올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뿌리도 많이 살았죠? 예, 많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그 상태에서 컬도 19mm 하고 그 22mm로 해서 와인딩 했거든요. 굉장히 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라고 있어요. 폴리를 뿌리면 활력이 네, 더 강하게 나옵니다. 좌측 파트 다대 말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최대한 피파의 공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와인딩 하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음에 코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코가 손끝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균일한 리지를 얻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또 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연예인 펌기, 덮개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계속해서 네,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잽을 뽑은 다음에 네,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찝어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놓으시고요. 또,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직범입니다. 직범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찝어주시면 훨씬 더 네,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뽕을 살려보겠습니다. 피카에. 지금은 이제 머리 길이에 따라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숏머리 같으면 줌마스터에서는 9mm하고 예, 13mm를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발이기 때문에 13mm하고 제가 17mm로 쓰고 있습니다.